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즘에 쭉 하면서 조금 더잘 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편집 시간도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보기 좀 편하게 좀 다듬고,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드리는 시간을 늘리니까 이게 또 귀찮아지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야 될 시간은 점점점 늘어나고, 예전 같으면 그냥 찍어서 바로 변환시켜서 그냥 올렸다면, 이제는 그거 잘라내고 뭐 이런 시간이 들다 보니까, 뭐, 한 15분 찍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만에 변환이 되면 바로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점점 또 하나 만드는데 한 40분, 50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니까 또 게을러졌네요. 점점 사람이 좀 게을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되게 뭐 찾아보는 시간만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자. 그냥 내가 아는 스타일로 그냥 쭉 해야지, 기존에 하던 편한 스타일로 하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그냥 예전에 하는 스타일로 그냥 쭉 찍고, 아무런 편집 없이, 잘라내는 거 없이 그냥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빨리 생각을 하고 빨리 얘기를 해서 중간에 편집 없어도 빨리 사람들이 지겹지 않게 느껴지도록 만들면 되겠죠? 일단 이번에 유튜브 공부입니다. 자, 유튜브 저는 몰랐는데,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이 유튜브 자기 수입 인증을 할때 보면 그러니까 환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뭐몇 달러다 몇 달러다 이런 식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환율 바뀌는 게 있길래 여기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이게 환율을 달러로도 표시 가능하고,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화로도 표시가 가능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날짜 기준에 환율에 맞춰서 계산이 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뭐, 이게 뭐, 물론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환율은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화로도 표시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수익이 지금 211만 원 정도예요. 211만 원 정도고, 지금 영원 수입이었던 게, 광고 영원으로 잡혀 있는 게 12월 초 중반까지니까, 그거 지금 한 7일치, 8일치, 9일치 정도로 감안을 하면 아마 300만 원은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수입이 8만 9천 원, 8만 8천 원, 8만 5천 원, 9만 몇천 원, 뭐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 역시 우파.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존에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왜 인터넷에서 우파가 밀렸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있죠. 자, 우파의 목소리를 내도 우파가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서로 딱 맞다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혹시 신의 한 수라는 분이 아세요? 그분이 예전에 진짜 노무현 그 대통령 시절부터 굉장히 어떤 우파, 아스팔트에서 우파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옛날에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더라도 그걸 알려야 되고 뭐 이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자신들이 목소리를 낸걸 어딘가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다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감명 받아서 뭐 기부를 하든지 뭐 이런 정도의 채널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그러니까 사실 좌파들은 어땠어요? 좌파들은 이미 어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딱 급여에 얼마가 상부 조직으로 가고, 그게 모여서 좌파의 조직을 끌고 가는 그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는 이게 좌파 운동을 해도 돈을 버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우파의 운동을 해도 돈을 버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사실 이건 우파의 정치인들이 가장 욕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수의 정치인들. 그래서 제가 특정 정당, 그 보수의 특정 정당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그 정당이 어떻게 보면 우파에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사람들이 시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런 구조를 틀어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만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우파 조직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전에서는 밀리는 거죠. 근데 걔들은 어차피 권력을 먹고 있으니까 걔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대놓고 걔들을 욕하잖아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도 좌파보다 우파 그 소위 보수 그 정당을 더 많이 욕하잖아요. 왜냐하면 걔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었던 거예요. 우파다운 우파 목소리가 못 나오고 새로운 어떤 발전적인 우파가 못 나왔던 이유는 걔들 때문이에요. 걔들. 근데 이제는 걔들이 없어도 우리가 봐요. 우파의 목소리를 내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저도 봤잖아요. 그리고 신의 한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돈 벌잖아요. 그 다음 굳이 보수, 정치적인 보수라고 하면 뭐 애매하지만 수많은 우파 채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당당하게 우파의 목소리를 내도 여러분들이 밥을 굶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많이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우파 목소리를 하루에 대여섯 시간만 유튜브를 통해서 내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돈 펑펑 쓰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을 지금 유튜브가 만들어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유튜브에 보면 매일 나가서 시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분들 금방 자금 쪼달려서 다 말라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뭐죠? 그 재미있게 보거든요. 저도 재미있게 보거든요. 막 나가서 운동 시위 현장에서 막 시위하시는 분들 되게 화끈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으면 속 시원해요. 그냥 답답할 때 그냥 그거 쭉 보고 있으면 되게 시원해요. 자, 그리고 시원해서 광고 뜨면 광고도 봐주고 그 다음에 후원 계좌 있거든요. 후원도 보내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또 그걸로 수입 얻고 돈 걱정 없이 자 우파의 목소리만 내도 그분들도 계속 시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지금 유튜브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시스템 우파의 목소리를 내도 우파가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좌파들은 이게 부러울 거예요. 왜?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유튜브에서 좌파도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유튜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좌파는 이미 자신들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돈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지만 우파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금방 생겨났다가도 무너져버리죠. 그게 중요한데 그걸 지금 유튜브가 우파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좌파 세력들이 유튜브에 계속 어떤 법규를 적용시키고 방송법을 적용시키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파의 조직들이 거대해지는 그 장소가 될 거예요, 유튜브가. 왜? 아니, 우파 목소리만 내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더 우파 목소리를 많이 낼 거잖아요. 왜? 우파의 목소리를 내면 돈을 버니까. 실제 그걸 보여주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이게 자발적으로 진짜 예전에 그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할 때 전국에서 민중들이 그냥 막 확 일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파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다 당당하게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좌파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튜브만 없고 유튜브만 막아버리면 이게 일어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유튜브가 우파 목소리를 내고 돈을 버는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해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1인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우리 같은 1인 미디어들을 방송법으로 규제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니들 자 이런 뉴스를 내보내려면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는 분명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여튼 자 그건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파 목소리를 내세요. 방송에서 우파 방송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저 요즘에 약간 수입이 떨어졌지만 8만원, 9만원 정도의 하루 수입이 나와요. 자, 며칠 그제 어제 동안 솔직히 얘기해서 감기도 걸리고 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축축 처져요. 힘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힘이 없고 그냥 감기 걸리고 그러면 누워있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스마트폰 보고 그러는데 이게 좀 힘이 빠지는데도 사람이 좀 이런 힘이 빠지는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진짜 쉬워요. 쿠팡이 들어가요. 로켓 배송. 자, 로켓 배송은 내일 아침에 바로 오는 거예요. 로켓 배송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그냥 전자제품 카테고리 가고 자동차 카테고리 가서 사고 싶은 거 막 사요. 한 열댓 개 샀어요. 사도 근데 얼마 안 해요. 만원, 2만원, 3만원짜리도 싼 것들 많거든요. 그런 거 한 10개 질러도 한 3만원, 4만원, 5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 3, 40, 50만원, 30, 40만원, 뭐 50만원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뭐다? 유튜브 방송으로 한 3일, 4일, 5일 정도만 벌어도 나오는 돈이에요. 그 생각은 4일, 5일만 벌어도 내가 이 정도 막 10개 그냥 막 질러도 되는 이 정도를 지를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튜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프든 말든 몸이 쓰러지든 말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들면 해보세요. 쿠팡 같은 데 가서 당장 내일 물건 오도록 한 10개 질러보세요. 12시 전까지만 오면 내일 와요. 그러면 지르면 택배가 한 10개 와서 막 뜯는, 우리 진짜 택배 뜯는 그 기분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10개 박스 와서 그걸 쭉쭉쭉쭉 뜯어보세요. 뜯으면서 하나씩 다 봐보세요. 그러면 와, 내가 이렇게 10개 택배를 지르고 싶은 거 그냥 막 지르는데도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한 며칠만 일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기력증에 빠질 리가 없어요. 왜? 그냥 거의 본능으로 사람 몸이 움직여져요. 감기든 뭐든 아무런 신경 없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다가 매너리즘 빠진다 그러면 혹시라도 수입이 나오면 한번 그걸로 시원하게 질러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금방 독하게 변해져요. 저도 독하게 변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거 얘기를 쭉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고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촬영 장비로 고민을 하지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스마트폰 기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10만원 전후로 해서 오즈모 모바일 2가 가장 좋아요. 이게 한 14만원이면 새거 사요. 그 다음에 중고로 살 거면 한 10만원 전후면 오즈모 모바일 2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능 좋은데도 가격을 싼 걸 원하면 스무스큐, 지유텍 스무스큐, 이건 10만원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중고는 7-8만원이면 사요. 스무스큐는. 그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최신의 스마트폰에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오즈모, 아, 짐벌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보도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뉴스보다 더 보도 깔끔하게 가능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촬영 장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짐벌 하나 가지고 자 셀카 모드로 어디에서든 이렇게 돌려서 찍으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야외에서 저쪽에 뭐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 얼마든지 편하게 찍을 수 있고, 그 짐벌 같은 거 요즘 스마트폰 짐벌 같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이 7시간, 8시간, 10시간씩 됩니다. 굉장히 오래가요. 한 10만원짜리가 그렇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 하나, 스마트폰에 그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촬영 장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추가는 뭐다? 자, 고프로 액션, 고프로 액션캠 정도는 저는 추천드려요.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유영원의 군사세계라고 있어요. 유영원님이라고 밀리터리 관련으로 되게 많이 올려주시는 전문가 분 계신데 이분 영상에서 보면 일주일 전에 올라온 게 있어요. 조회수 23만에 이왕근 공구참모총장 국상경공격기 FA-50으로 지휘비행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 주로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건 뭐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그런 팀일 거예요. 그런 팀인데 이 공군참모총장이 중간에 비행하는 중에 이렇게 셀카처럼 그 조종석에서 뭐 무슨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뭐 힘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을 찍은 게 뭘까요? 고프로예요. 이걸 어떻게 고프로라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요 시작 장면 부근에 가면 이게 전투기에 조종석이 쭉 다칠 때 보면 위에 이렇게 고프로가 그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공군 같은 데서도 뭐 중요한 촬영 같은 거 할 때 공군 참모총장이면 사실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촬영 그걸 담는데 고프로를 쓴다. 그러니까 제발 얘기를 드리는데 너무 더 그 외에 장비 욕심 같은 거 부리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거 장비가 더 좋고 깔끔하게 보여준다고 해서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유튜브는 핵심이 컨텐츠예요. 컨텐츠지 물론 컨텐츠 보는 컨텐츠 안에는 시각적인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 시각적인 면의 컨텐츠의 영역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수익 들어오는 수익이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컨텐츠의 질, 그러니까 보여지는 영상미만으로 수익을 많이 얻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장은 매우 적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여지는 영상미로 돈을 버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세요. 나가서 찍어야 되고 뭐 전문적으로 뭘 찍어야 되고 찍고 그걸 편집해서 잘 편집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돈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근데 저 봐요. 지금 카메라 앞에서 그냥 입만 나불나불 털어도 돈 벌잖아요. 하루에 뭐 7-8만원, 8-9만원, 10만원씩 벌잖아요. 자, 여러분도 저같이 이렇게 편한 게 날로 먹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우파 얘기하면서 날로 먹으면 돼요. 괜히 영상미 그거 욕심내면서 막 카메라 좋은 거 사고 비싼 거 사고 할 필요 없어요.
뭐다? 그래서 다시 정리. 스마트폰 기본에 짐벌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고프로 액션캠 정도만 하나 추가해서 좀 활동적인 모습들 담아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힘내서 해보십시오. 자, 다같이 우리 유튜브에서 우파들 돈 봅시다. 감사합니다.